안녕하십니까. 바로 2연타로 지금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차판동 홍MC입니다. 자, 또 제가 팔았습니다. 바로 벤츠 GLE 450D 쿠페입니다. 자, 이게 지금 차량가가 방금 봤는데도 까먹었어요. 1억 3,840만원입니다. 한 3달 전이었나, 오피니? 벤츠 다 마블해버렸잖아, 할인을. 그렇지. 지금 그 할인이 원래는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다? 천 얼마? 1,600, 씨. 1,600? 야야야, 세 달 만에 1,100만원 뛰었어요. 한 달에 300씩 뛴 격인데, 그 세 달 전에 사신 분들은 조금 배 아프다.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쟁 났나? 아, 자, GLE 450D 쿠페. 왜 사는 걸까? 일단은 쿠페 모델 중에 디젤. 쿠페 모델 중에 디젤. 아, 쿠페 모델 중에 디젤을 찾기가 진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전쟁 난 것 같아요, 여러분. GLE 450D 쿠페. 일단은 SUV면서 디젤이면서 쿠페형을 찾기가 어려워요. 없잖아. X6 30D. 그렇지. 아, 있네. 끝. 그런데 이제 맞네.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만 이 벤츠라는 또 이제 그게 있잖아요. 요즘에는 좀 짱차가 됐는데 그래도 이미지를 좀 쇄신하기 위해서 뭐다? 할인을 미친 듯이 합니다. 지금 X6 30D가 OPD 할인 1500이 나올까? 힘들지. 절대 안 나옵니다. Q8 50TDI 1500만원 나오는데? 아우디잖아. 그렇지. 자, 벤츠에서 1500만원 할인이라면 굉장히 큰 금액. 아, 1500이 아니잖아. 1600만원. 16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자, 파워돔 당연히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타 그릴입니다. 이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스타 그릴 들어갔는데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오면서 뭐다? 세로 그릴을 안 하세요, 많은 분들이. 자, 여기 큰 이 벤츠 마크는 뭐냐면 센서입니다. 전방 센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아래쪽 보시면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요. 아직까지는 언젠가는 풀체인지가 된다면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우리 아까 X5 50이 찍었잖아. 50이는 아래쪽에 블랙 하이그루시를 많이 썼어요. 이게 BMW의 장점입니다. 근데 벤츠에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크롬을 많이 사용해요. 벤츠는 크롬 매니아, BMW는 블랙 카이고루시를 또 많이 씁니다. 전면부 웅장해요. 자, 여기서 찍었죠, OPD. 저기 한번 봐봐. 아, 저게 조금 더 이쁘긴 하다. 온라인 에디션이라서. 예. 자, 측면 보시게 되면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기본으로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컨티넨탈 타이어.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컨티넨탈 타이어. 승차감이 좋아집니다, 피렐리보다도. 피렐리보다도 컨티넨탈 훨씬 더 비싸요. 거의 피렐리 두짝 가격이 컨티넨탈 한짝 가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벤츠가 뭔가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S63이 진짜 고성능이잖아, OPD. 그냥 고성능이지. 근데 캘리퍼에 뭘 도색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 라카치라는 이 느낌, 이것만으로도 좀 별로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 여기 녹슬었는데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운행을 안 해서 그래요. 브레이크 몇 번 밟아주시면 이 녹은 다 사라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있는 그런 녹입니다, 신차에는. 자, 그리고 AMG 요 마크도 멋있고 괜찮네요. 자, 소프트 클로징 도어는 GLE 450 쿠페는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요 라인, 이 라인이 사실 좀 뒤뚱뒤뚱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막 날렵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기에 우리가 GLE 450도 있고 OPD, GLE 450D 쿠페가 있으면 디자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쿠페형이 이쁠 수밖에 없습니다. 벤츠에서 이 GLE 시리즈인데 고성능 53 제외하고, 그러니까 GLE 450 쿠페가 나왔으면 진짜 인기 많았을 거예요. 아, 그럼. 진짜 인기 많았을 거예요. 가솔린 쿠페 찾는. 그렇지, 그렇지. 자, 후면부 보시게 되면 GLE 450D입니다. 상시 4륜 구동이고 아까 X5도 그렇고 다 후퍼옵틱이에요. 요즘에 후퍼옵틱이 진짜 좀 많이 인기입니다, 인기. 자, 여기 벤츠 마크 눌러주시게 되면 트렁크가 오픈이 됩니다. 아무래도 쿠페형이지만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여유롭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부족하지도 않다. 그리고 오른쪽 여기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에어 서스가 쫙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아, 요것도 한 몫을 합니다. 사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승차감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좀 보증기간 끝나 터졌다. 거의 짝당은 200만원 보시면 됩니다, 한 짝당. 이게 에어 서스가 터지면 주저앉거든요. 당연히 뭐 이건 고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승차공을 탔으니까 비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일러가 고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포인트로 카본 같은 거 넣어주면 어땠을까? 왜냐면 화이트니까 뭔가 이 매칭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아래쪽 보시게 되면 배기구가 있는 것 같지만 안쪽에는 꽉 막혀져 있습니다. 디퓨저 라인도 4개로 되어 있고 자, 실내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GLE 450D 쿠페는 시트가 모두 다 투톤으로 나옵니다. 자, 어떤 시트가 있냐면 화이트 시트 있고요. 그러니까 화이트에 블랙 투톤이에요. 그리고 레드. 이 레드가 블랙에 레드 투톤이에요. 그리고 블랙 시트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이 투톤이 뭔가 조금 촌스러워요. 아니 그냥 이 색감 자체가 좀 촌스러워요. 이게 다홍 색깔 같기도 하고 예전에 뭐 파나메라랑 GT44랑 비교를 했을 때 같은 레드인데 느낌이 완전 달랐잖아. 사실 이 정도 레드 시트는 그냥 금액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냥 블랙 시트가 제 기준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일반 블랙 시트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의 또 장점은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잠자리 핸들인데 여기서 고속도로랑 뭐다 오피디? 두 개가 달려있잖아. 아, 요거 작업하시는 분들 있어요. 450D 쿠페에다가 하시면 그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봐도 돼? 근데 시동이 안 걸리면 이게 클락싱이 안 되네. 처음 알았어. 좀 별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 왜냐면 위험하다, 빵! 해야 되는데, 빵! 이럴 수 없잖아. 예. 자, 메모리스 보시면 1, 2, 3단계 들어가 있고, 열선, 통풍, 조수석, 워크인 버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세 개가 있냐? 보통 두 개가 있는데, 나, 너, 그, 뭐, 요런 식으로 세 분을, 그녀? 세 분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아, 대리인. 아, 대리? 대리기사. 대리기사님을 고정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상하잖아 오피디. 자, 부메스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이 우드트림이 너무 어두워요. 진짜 조금만 더 밝은 색깔을 좀 입었을 것 같습니다. 야, 확실히 X5 촬영을 하고 우리 GLE 450D 쿠페를 찍으니까 스티어링 휠만큼은 벤츠가 너무나도 이쁘다. 자, 디스플레이가 우리 X5는 커브되었잖아. 근데 일자네, 배려가 없네 얘들이. 이런 거 짱치지 이씨. 자, 네온 코퍼 있어. X5도 있었는데 아까 못 보여드렸거든요. GLE 450D 쿠페에는 네온 코퍼도가 있습니다. 또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깜빡이 소리. 괜찮은데? 아, 고급지다. 그렇지. 좀 작다. 좀 컸으면 좋겠어, 조금 더. 역시나 알칸타라가 아닌 패브릭 재질이고요. 자, 파노라마 선루프인데 중간에 끊김이 없습니다. BMW는 끊김이 있는데 벤츠는 끊김이 없어요. 야, 훨씬 더 광활해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것도 보고도 PD. 요거. 핀. 아, 이 핀도 크롬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2열 빨리 볼게요. 빨리. 오피 들었지? 봐봐. 이게 어쩔 수 없이 쿠페 차량은 헤드룸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허리 피면 안 보이거든요. 어제 댓글에 X4 영상이었거든 오피디. 참 짧네요. 차가 점점점 있는데 갑자기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 차가 짧다고? 그러니까 차가 짧네요 하시면 되는데 아, 짧네요. 차가 점점 저 매기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다 압니다. 예. 자, 2열 짜증날라 하네. 자, 2열 헤드룸은 부족하지만 이 레그룸은 공간감이 있고요. 포존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는 빠져있어요.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작업해야 된다. 그럼 여기 빈 공간이 채워집니다. 2열에서의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감은 벤츠는 BMW를 비해서 뭔가 여기 탁 막혀지는 느낌이긴 해요. 예. 자, 이게 지금 할인이 1,600만원이니까 아직까지 GLE 450D 쿠페 리스멘트를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10월에는 조금 더 할인이 될까, OPD? 4분기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될 것 같아요. 리스멘트 원하시면 홍팀장님도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